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사무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해 이른바 유보 통합의 첫 발을 뗐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 않아서 현장에 혼란이 적지 않습니다. 제주교육당국도 교육 현장과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아교육과 보육 시스템의 통합, 이른바 유보 통합을 위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자치단체가 맡던 영유아 보육 사무를 시도교육청이 떠맡게 됩니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부터 시행되는데 일선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이관되는 업무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유보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관련 예산 추계도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 공사립 유치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참석한 유치원 교사들은 정부 조직법이 통과돼 유보 통합이 현실화됐지만 그동안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진행 상황을 공유하려는 제주 교육 당국의 노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에는 추진단만 있습니다. 협의체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밑그림을 그리게 될 유보통합추진단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가 한 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제주만의 이제 유보통합 방법들을 찾아갈 거잖아요. 뭐 예산도 그렇고 그 현장에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도 의견을 낼수 있게 포함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졸속 추진이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교사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김광수 제주도 교육감은 유보 통합 추진단에 교사를 참여시키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선 교사들과의 소통 부족은 정부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 이루는 것도 아니고 재정 이루는 것도 아니고 추진단에서 인력 여길 것도 없고 다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거든요. 제주도 자체로 뭐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유보 통합에 첫 발은 뗐지만 구체적인 영유아 보육 사무를 어떻게 이관할지에 대한 정부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당분간 교육 현장의 혼란은 커질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